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쉬운 대성불교를 공부하는 소은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에 이어서 아셔카 대왕의 불교 전파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칠판에 있는 강의 개요와 키워드를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쇼카 대왕은 전륜성황을 꿈꾸는데요. 전륜성황은 우리가 그 이상향의 성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리아 왕조의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과 전투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쇼카 대왕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게 됐고 또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인도 전인도를 다스리게 됐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첫 번째로 공부하겠고요. 두 번째는 아쇼카 대왕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전파하게 된 것이 바로 남방으로의 불교를 전파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떻게 이런 과정으로서 남방의 불교를 전파하게 됐는지에 관해서 두 번째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가 작은 교단에서 점차적으로 커져가면서 교단이 분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근본 분열을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말 분열을 통해서 불교가 부파불교 시대에 들었으면서 불교 교단이 어떻게 변천하는가 하는 세 번째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아쇼카 대왕에 관해서 공부하시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이 지도, 인도 지도 제가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요? 인도 지도가 좀 이상하지만 여기 스리랑카입니다. 여기가 히말라야, 그쵸? 이게 공부하실 때 지도를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지도라는 게 이게 원래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입체적인 효과를 가지고 하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인더스, 더스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뭐죠? 예, 겐지스강.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고 교화하신 부분은 어디라고요? 이 겐지스강 중류를 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 그렇죠? 그래서 룸비니는 여기 있고 보드가야는 여기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주로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동북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교화를 하셔서 불교가 주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처음에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교가 전 인도로 펼쳐지게 이제 전파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아쇼카 왕 때입니다. 아쇼카 왕은 이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 왕조는요, 기원전 324년. 이게 원래 숫자, 이게 숫자가 이게 참 어려워요. 324년에서 180, 이제 7년까지가 마우리아 왕조가 인도를 지배했던 시기인데, 여기 기원전이에요. 이 아쇼카 왕은 여기에서 3대째 왕입니다. 3대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부처님이 인멸하신 한 300년 정도 지난 시기에 아쇼카 왕이 인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쇼카 왕이 이제 우리가 어떤 왕인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쇼카 대왕에서 너무 많이 들으셨죠? 아쇼카 왕은 이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3대째 아쇼카 왕이 처음으로 이제 그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전 인도를 정벌하기 위해서 인도 지도를 이렇게 인도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정벌 전쟁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쇼카 왕이 이 마지막 이 남쪽에서 이 아프가니스탄까지 전 인도를 최초로 이제 통일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쇼카 왕이 즉위 9년에 이 남쪽 최남쪽에 있는 칼링가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정벌하는 전쟁에 나서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치면 이제 전 인도를 통일하는데 여기 칼링가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나 저항이 심하든지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게 되면서 이게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을 이제 뭐 오랫동안 했겠죠. 전쟁을 원래 무사 계급이니까.
하면서 여기에서 그 전쟁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 네, 전멸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내가 이제 국왕이 돼서는 평생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륜 상황이 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전륜 상황. 전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이상적인 군주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 일대기에도 이 전륜 상황이 나왔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예. 이 부처님 일대기에 그 부처님이 시다르다 태자가 태어날자 누구한테 보였죠? 아시타 스님에게 시다르다 태자의 상호를 보게 하니까 아시타 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의 장례를 예언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세 속에 있으면 전륜 성황이 되고 출가를 하면 부처를 이룬다 라고 예언을 하셨던 이 전륜 성황, 왕중의 왕이거든요. 이 전륜 성황이 이제 되리라고 이제 그 아쇼카 왕이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제 전륜 성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법으로서 말하는 자비와 평화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상적인 제왕의 상징이고요. 인도의 이 아쇼카 왕이 전륜 성황을 꿈꿨듯이 불교가 이 동아시아로 전려되면서 동아시아에도 사실은 역사 속에서도 전륜 성황을 꿈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중국의 양무제, 그다음에 신라의 법흥왕, 그다음 인도의 성덕태자 같으신 분들이 바로 아쇼카 왕을 모델로 해서 전륜 성황이 되기로 마음을 먹던 그런 역사적인 임금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그 아시아 지역에서도 왕들이 옛날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륜 성황을 꿈꾸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쇼카 왕이 이 전륜 성황을 꿈꾸면서 불법에 귀의하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법으로서 이제 인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쇼카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순방하게 돼요. 그래서 유적지를 순방하면서 그 부처님 유적지가 어디죠? 룸비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쿠시나가라까지 열반의 뜻인 나가라까지 유적지를 순방하면서 그 기에다가 이제 석주 돌기둥을 세우게 되고요. 지금도 우리가 인도에 가면 그 석주가 돌기둥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우리가 인멸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사리를 열둥번 해서 사리탑을 만들었거든요. 이 사리탑을 해체해서 부처님의 사리를 84,000개의 그 불탑을 전 인도에 세웠답니다. 우리가 영어를 할 때도 이 숫자가 이게 참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숫자를 참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한국어도 이 숫자가 굉장히 어려워서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칠판에 숫자를 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4,000개의 이 불탑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아쇼카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을 자기의 이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다음에 84,000의 탑을 전 인도에 세운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으로서 이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실은 이 인도에는 불교 외에도 상당히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바라문교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자이나교도 있고,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아쇼카 왕이 불교를 선택했을까? 이것은 사실은 아쇼카 왕이 불교를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부처님이 출현하신 의의를 말할 때뭘 이야기했어요? 피라미드 구조와 역피라미드 구조 말씀드렸죠. 근데 불교는 이런 역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생을 가장 중요시하거든요. 아쇼카 왕이 처음에는 군림하는 왕이었어요. 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군림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군림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희생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뭐예요? 중생을 위해서 사는 모든 자기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는
왕으로 바뀐 거예요. 대왕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익되게 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서 바로 부처님의 사상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하셨듯이 본인이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전 인도의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부처님의 사고를 사회적인 등목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대왕이 부처님의 가장 핵심 사상 이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불살생이고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이 부처님의 불살생과 자비 이 두 가지를 이제 사회적인 덕목으로 실천합니다. 우리가 불살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기억하세요? 예? 불살생 하면 뭐예요? 5개 중에 하나죠. 불살생의 의미가 뭡니까? 살생하지 마라. 그쵸?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마라. 그렇지 않아요? 그쵸? 살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것이 원래 범어의 아힘사. 아힘사에서 유래됐는데요. 힘사라고 하는 것은 상해, 사람을 해친다거나 살생하는 것에다가 범어는 이 아자를 붙이면 이제 부정어가 돼요. 불, 살생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이 저기 부정이 뒤에 가잖아요. 이 범어는 뭐든지 부정이 앞에 와요. 꼭 영어 같죠. 예, 부정. 그래서 아힘사란 말은 불살생인데 이것을 불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자의 가장 옥의 처음이 바로 이 불살생이거든요. 근데 이 불살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단지 불살생이라는 것이 살생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단순한 조항으로 생각하지만 이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 사고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부처님께서는 나의와 남의 입장을 전환하는 생각을 하세요. 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초기에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게 뭐냐면, 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스스로가 소중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왜? 내가 싫은 거는 뭐죠? 남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는 남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겠는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서 남한테 시킨다고. 예? 그 다음에 나는 막 존경받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은 막 비하하거든요. 그렇듯이 막 이 모든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타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현대에서 그러지 않아요? 타인의 입장에 생각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에서는 실제로 나무의 입장에서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이래서 이게 생각의 전환을 만든 자기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있어 생각한다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장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사상 계급을 철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에요. 왜 사상을 철폐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상 계급인데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생명은 누구나 심지어 조그마한 개미도 아니면 저 나무도 자기가 태어난 생명은 누구나 나와 똑같이 이 자유와 자유롭게 살고 싶지 우리가 그다음 뭐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함부로 이런 사성 계급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듯이 다른 것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이 불살생에 정말 탁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인간, 유정, 인간이라는 게 유정이죠. 인간부터 해서 개미까지 뿐만 아니라 무정물에까지, 나무, 돌멩이 이런 하나까지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돌멩이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돌멩이 스스로는 살아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돌멩이조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살생의 사고가 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두 번째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비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자비의 근본은 뭐 우리가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시험 볼 때 불교의 가장 근본 정신이 뭐냐고 물어서 내자로 대답하라고 하길래 중생구제인가 했더니 대자대비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틀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절대 대자대비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비의 가장 근본이 동체대비, 동체대비. 그렇잖아요? 동체대비가 뭡니까? 우리가 동체대비가 없으면 보살님이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 동체대비거든요. 바로 이 불살생. 나처럼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고 나처럼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한다는 거. 그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불살생의 정신이 있어야만 바로 우리가 이 동체대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왕은 이 불살생과 그 다음에 이제 자비의 사상으로서 인도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스렸느냐. 이 대왕은 이 대법관, 법대관이라고 하는 이제 관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정사를 하게 합니다. 왜 이 법으로서 다스리느냐. 바라문교의 사람들은 뭐로 다스렸죠? 이런 구조에서는 권위, 힘.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힘으로 눌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 권리가, 밑에 사람은 아무 권리,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릴 때는 이것이 다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법치국가니까 우리가 평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대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내에 말하자면 살생을 금합니다. 왜 살생을 금하겠습니까? 이 바라문의 위에 사람들을 보면 수투라는 동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죽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지만 또 하나는 바라문들은 동물을 신들에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희생을 하고 함부로 살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복지시설을 만들게 돼요.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그 다음에 가축들 이런을 위해서 진료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가에다가 휴식소를 만들고 가로수를 심고 인물을 파서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가 복지잖아요. 서울에도 옛날에 비하면 공원 녹지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축에게조차도 복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것을 몸소 실행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아까처럼 말씀드렸지 권위적으로 밑에 사람에게 막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쇼카 대왕이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전 인도를 순행하면서 이 법의 실천을 사람들에게 권위하고 그것을 이제 바위, 동굴, 그 다음에 돌기둥 같은 게 세워서 법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마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마의 법칙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바위에 부처님을 생긴 걸 무슨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네, 마의불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의, 바위에다가 이 법칙을 심는데요. 그 법칙을 이제 이 인도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부처님처럼 지방으로서 그 속으로서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아쇼카 왕의 사람들을 위한 중생을 위한 정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쇼카 왕은 그뿐만 아니라 이 인도뿐만 아니라 전 지역 이웃 나라에도 정복이 아니고 불교로서 외교를 하게 돼서 그리스나 이집트까지 전도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말하자면 스리랑카에 아들 마힌다 장로를 보내서 스리랑카에 상자부 불교를 정착시킵니다. 이 스리랑카에 만들어진 이 상자부 불교가 지금 우리가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캄보디아 같은 남방 불교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불교가 작은 것에서 크게 전 인도로 옮겨가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단이 커지게 되잖아요. 교단이 커지니까 한 교단으로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차츰차츰 작은 부파로 이렇게 전 인도를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열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근본 분열은 언제 한다고 그랬죠? 언제 했다고? 불멸 100년 후에 제2 결집 때 이제 근본 분열을 하고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말 분열을 해서 근본 분열이 상자부와 보수의 상자부와 그다음에 진보의 대중부로 나눈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지말 분열을 해서 부파 불교가 18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분열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이제 사실은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불교 교단이 분열했다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팽창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팽창하는 불교. 왜? 이제 그 조그만한 곳에서 크게 하다 보면 지부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분열을 하게 되고 서로가 이게 인도라는 게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슉슉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다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불교 교단이 생긴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다르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교단이 분열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팽창하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기의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개의 부파불교로 불교가 이제 팽창하면서 우리가 소위 근본불교 다음에 부파불교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부파불교 시대가 바로 아쇼카 대왕의 치세에서 비롯됐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불교가 이제 작은 데서 크게 아쇼카 왕을 만남으로써 불교가 전 인도 아니면 전 세계로 뻗쳐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대성불교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근본불교에서 부파불교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대성불교로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